과연 누가 승리를 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자, 김현철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이 매치가 된 것부터 아주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양도호 씨 보면서 최민수 씨의 발음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알았어. 됐어. 이들인 걸 알아서 힘없이 이런 발음.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맞습니다. 목소리의 장점을 진짜 최대한으로 살려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항상 도우 씨의 무대를 들으면 진짜 로맨틱. 아니, 도우 씨가 로맨틱하니까 너무 미소를 한가득 지금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는데. 아니 옆에서 보는데 잇몸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저렇게 잘 웃는 애였으면서. 예, 그동안 참았었네요. 일부러. 뭔가 항상 그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전히 좀 사랑에 빠지는 듯한 그런 목소리와 감정을 들었고요. 끝나고 여운이 좀 많이 남았어요. 저는 편곡도 막 너무 거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도우 씨의 목소리가 좀 더 귀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 저희 좀 싫은 소리 하기 좀 미안하고 싫은데 1절 끝나고 간주 들어갈 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이 노래 감정은 미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이 관객과의 호흡의 교류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 그런 해석이 좀 아쉽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성 씨는요. 노래를 가면 갈수록 진짜 잘하시는군요. 예.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기발랄함. 이게 또 하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잉글리시맨 인 뉴욕에 담겨있는 쓸쓸함이라는 것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이번 무대는 영국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면 자신은 외계인과 같은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노래를 저렇게 해석을 하고 나 노래 잘하죠? 나 끼 많죠? 노래랑 상관없이 그냥 막 그런 거를만 뽐내는 것 같은 게 저는 좀 느껴져서 선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이 노래는 이렇다라는 감성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노래를 해석했기 때문에 곡 해석의 실패다. 저는 그래도 현성 씨한테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전에 라운드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다가 저번 라운드 때부터 점점점 그 자신감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 탄력을 받고 계속 멋있는 무대들 그리고 저희를 놀라게 하는 무대들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무대도 그런 자신감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보컬적으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완벽했고요.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